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김영태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박석중 파트장님의 또 숨은 뭐랄까요? 장수. 네, 맞나요? 일단 저희 팀에서 3번 타자죠. 아, 3번 타자. 네, 3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저 자신감 지금 처음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 당당함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 뭐 제가 정말 첫인상 이런 거 결례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가기 외모가 정말 돋보이시네요.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석중 팀장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만합니다. 예. 네. 네.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게요. 신한금융투자는 다들 좀 잘생기시고 네. 예, 또 미인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다들 개성 있으시고 빛이 납니다. 예, 예. 박석준 파트장님 너무 잘생기시고 재능과 외모가 함께 예. 빛나는 드림팀이네요. 예, 얼굴 보고 뽑는 자, 신한금융투자. 자, 오늘 저희 김영태 책임연구원님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반도체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는데 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반도체. 사실 네. 어떤 IT 애널리스트들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아, 최근에 반도체. 그래서 그쵸. 저도 이제 왜 지금이냐라고 이제 파트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개겨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사실 뭐 희망 고문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투자 요건들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운용사 쪽으로도 세미나를 많이 가고 지점으로도 많이 가는데 기초 세미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라도 이제 원래 시장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초 세미나를 좀 많이 듣고 계세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띄워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걸로 사실 한 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면 이거를 아마 참고하셔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아, 이게 뭐였지? 하고 한번 볼만한 그 지금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럼 기초 세미나라 하면 보통 기관인 매니저분들도 네네. 운용하시거나 할 때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너무 이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막 운용사의 뭐 차장님급이나 부장님급도 몰래 이제 부르셔가지고 아유. 약간 좀 쑥스러우시니까 예. 1대1로 기초 세미나 요청도 하시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늘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늘 배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어떻게 이제 한번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네. 이제 네. 시작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픽스된 숫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수요들이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과거랑은 달리 이제 수요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공급에서 수요로 확장된 우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네. 일단 저희 왼쪽 차트 보시면은 사실 글로벌 반도체 EPS 12개월 선행 추정치인데요. 컨센서스고요. 네.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과거에 공급망 차질 요인들이 조금 이 시장을 흔들어놨던 그런 요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일본 대만 지진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수요 쪽으로 이제 훼손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장기 성장성에 갖는 이제 확신은 여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1개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16.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신흥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도 30개 종목이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일단 이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훼손이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왼쪽에 반도체 수요 비중을 띄어놨는데 사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이제 수요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바일 쪽이라든지 아니면 PC 그리고 가전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5월, 6월까지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전망만 좋고 밸류에이션이 좋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빠졌을 때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회이죠. 기회인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이 변동성을 확대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일단 중국 봉쇄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 봉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완화 기조로 돌아서야 그리고 네.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이게 반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당장은 있습니다. 좀 약간 이른감이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예.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그 먼저 발표해주신 분께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상하이 쪽에서 신규 확진자 계속 늘고 있고 지금 뭐 누적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하이가 중요한 점은 지금 12년간 물동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하이 항구에서 물품이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럭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물품이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세트 업체들이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조치 자체가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 12일쯤 풀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그건 이미 지났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풀릴 거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오늘 류어 부총리 나와가지고 뭐 물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이런 막힌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기에는 아직은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이른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선전이 먼저 봉쇄가 됐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해제가 됐었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상하이, 시안, 정저우, 광저우, 쿤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IT 산업의 요충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조 기지들이 다 거기 몰려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특히 쿤산 지역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최소 한 40군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 네. 네. 지금 봉쇄 이전 대비해서 한 40%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부품 업체들이 느끼는 그런 수준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과거의 100이었다면 이제 한 30%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또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AMD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이른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금씩 만약에 사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10분의 1씩 한 번씩 들어가겠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을 말씀? 뭐 예를 들면 네네. 뭐 엔비디아라고 좀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네.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처음 리포트를 썼을 때 강력 매수로 밀었던 2년 전에 예, 예. 예 그렇게 강력 매수로 네, 네. 예. 강력 매수로 밀었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피셔펑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채굴 방식 변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타격을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아 예. 슬라이드를 그럼 먼저 띄우겠습니다. 예. PC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왼쪽 밑에 차트에 조금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뭐 시장 조사 업체들이 이제 조사한 이제 전망치고요. 2021년이 가장 출하량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에서 7%대 감소로 끝날지 아니면 이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우려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끝날지는 이제 봐야 알겠죠. 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 원래 정상 범위였고 비정상적인 수요가 막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보다는 높은 출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B2C에서 원래는 수요가 다 나왔다가 이제 B2B로 이제 B2B에서 이거를 좀 커버업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PC 출하가 엄청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시장을 좀 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강력 매수 리포트를 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PC 때문에 쓴 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도 아니었고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뒤에 다 있어가지고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에 조금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확실히 이제 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프로세서 업체들 이제 세 개 있죠. 인텔, AMD, 엔비디아가 있는데 과거 M&A 내역을 한번 뜯어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텔은 정말 무수한 업체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업체들을 인수를 했고 AMD도 한 2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업체들도 있고 뭐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정말 한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죠. R&D에만 엄청 투자를 하다가 2018년 멜라녹스부터 갑자기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들을 엄청나게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스위프트 스택이라든지 큐뮬러스 네트워크 막 이런 애들을 인수를 해요. 확실히 전략적인 방향이 바뀌었구나. 역시 PC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좀 더 성장을 노려볼 만한 그런 것들을 이미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여러 연구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CUDA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점유율을 확실히 높여놓고 AI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용 프로세서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 GPU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AI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는 장악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악을 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봤을 때 확실히 엔비디아는 지금 뭐 빠졌는데 사볼까라기보다는 조금씩 사서 모으자. 조금씩 사서 모으자. 그러면 그 타이밍이 지금부터 시작돼도 될까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 포트에서도 안 빼고 있어요. 파트장이 왜 안 빼냐 왜 안 빼냐 하는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운으로 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또 이어서 한번 또 그러면은 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 시장이 좋았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다녀보면은 스마트폰 시장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잖아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애플만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습니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 그 구매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출하량도 판매량도 신흥국 쪽에서 견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찍어놨습니다 지금 출하를. 샤오미, 오포, 비보 보면은 이 2021년이 여기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금색 반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그냥 엄청나게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거를 못 판 거죠. 지금 출하량 보시면은 북미나 서유럽 쪽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중국은 그대로고 그 중국의 아시아 지역도 조금 올라오긴 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중저가 제품 라인업이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프리미엄 전략으로 갔던 애플은 계속 잘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올해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1월, 2월 출하량을 보시면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를 했어요. 7%, 10%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기저를 생각하더라도 좀 많이 부진한 숫자죠. 근데 이게 다 신흥국 쪽에서 깨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진 쪽이 조금 견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깼고 그리고 이 재고 유통 재고를 좀 정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봉쇄까지 이어졌으니까 얘네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합니다. 어떤 출고량이 줄어드는 거는 네. 그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하나를 사게 되면 뭐 2년 3년을 쓴다든지 네. 이런 사이클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도 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월 2호, 1분기, 2분기는 사실 원래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 작년에 이제 1월이 셌던 거는 신제품 출시가 또 늦어지면서 부품 공급 부족으로 늦어지면서 1월에 조금 이연됐던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 이제 많이 빠지는 걸로 좀 보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 상반기에는 당연히 부진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7월쯤은 돼야 이제 부품 업체들이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거든요. 부품 재고를. 그럼 그때쯤이면 그래도 이제 주문도 들어갈 거고 숫자도 찍히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투자 심리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체인지가 있을 거고 중국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폴더블 스마트폰도 이제 출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프리미엄급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스마트폰 사실 저 애플 이번에 14 디자인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전 아직. 그 위에 이거 없어졌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탈모 네. 모양. 없어진다고. 네, 네. 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 장비 부분 좀 한번 보시면. 장비도 있고요. 일단 네. 서버 잠깐 말씀드릴까요? 서버 문도. 네. 아유,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일단 해주시죠. 서버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서버는 사실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PC 쪽 안 좋아서 이런 프로세서 업체들이 좀 다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서버 쪽은 엄청나게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클라우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동수소산이라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밀집이 돼 있는데 서쪽에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네. 연산을 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1년에 한 70조 원 정도를 쏟아붓는다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뉴스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에 발표하고 올해 2월부터 조금씩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투자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 이 서버 시장을 이제 하반기 안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로직이 그냥 상반기에 너무 좋으니까 하반기에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빈약한 로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는 빅테크 밑에 가운데 차트인데요. 뭐 구글, 애플, 메타, MS,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합산해서 이제 설비 투자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빠진 거를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유통 쪽으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추정치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마존이 빅테크 중에 그 투자 금액으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독보적인 1위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유통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예. 그거를 이제 발라볼 대부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저쪽으로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만 발라보고 싶은데 예. 유통이 들어가 버리니까 뭔가 어떻게, 그게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네네. 결합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세 번째 차트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만 밸류체인을 항상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서버 쪽에다가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황을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 업체들은 월별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실적이 벌써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성장률 보시면은 3월 실적에서 지금 66%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에이스피드라는 업체를 특정해서 보는 이유가 이 BMC라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게 원격 관리 칩입니다. 근데 서버 하나당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 효과도 있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서버 출하량도 자연히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거 되게 의미 있는 대만 또 이제 반도체 네. 또 그런 부분인데 그러네요.
네,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투쪽 가셔도 됩니다. 네, 예. 파운드리 장비 쪽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급 부족 수혜를 가장 오랜 기간 받고 있는 분야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가 장비 업종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수주 물량 자체는 빠지는 부분들이 없는데 올해가 피크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올해 수주 물량이 다 차면 내년부터는 수주가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시장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ASML 빼고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SML 같은 경우는 이 노광 장비 파는 업체 아시잖아요. 네. EUV. EUV 장비 자체가 이번에 신장비가 또 나왔어요. 근데 가격대가 한 1.7배 정도 됩니다. 기존 장비 대비해서. 네. 기존에 한 1,900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3,200억 원 정도. 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같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뭐 램 리서치가 또 네. 미국에서 또 장비주로 유명한데 맞습니다. 저 종목, 저 기업보다 ASML이 훨씬 좋게 좀 보시는 거죠? 네, 그게? 네. EUV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지금 뭐 선도 업체들의 경쟁 자체가 이 첨단 공정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예, 예. 그 사실 지금 클라우드도 알려주셨고 네. 뭐 파운드리 장비 그 다음에 뭐 서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세분화해서요. 네. 뭐 PC 수요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업은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이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는 네. 가장 좀 선호하는 분야가 네. 뭐가 있을까요? 좀 디테일하게 선호하는 들어가서. 반도체 네. 업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슬라이드가 다음 장에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딱 예측을 예, 하고 예. 다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예, 예. 사실 저는 아날로그 쪽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요? 아날로그가 뭐냐면은 이제 예. 빛이나 소리, 뭐 압력, 온도 이런 자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 IT 기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박석중 파트장이 이제 방송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랑 항상 회의를 하고 이제 뭐 방송도 하시고 자료도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시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제가 이제 처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의 이제 기준, 수익성 그리고 이제 수요의 안정성 그리고 주주환원 이 3박자가 가장 골고루 갖춰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 줄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1~2월에 1월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 1~2월에 이제 1.1% 1.2% 감소했어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네. 근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1월에 109%, 2월에 120%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이 이야기는 전장화 트렌드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례로 뭐 이제 GM 같은 경우가 기존에 생산을 하던 SUV 같은 경우를 이제 가동 중단이 됐는데도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전기차는 그대로 뽑아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캐딜락의 리릭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최우선 순위는 전장화다라고 전장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아날로그 업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속성 면에서도 그러니까 수요의 안정성 면에서도 지금 뭐 말 안 해도 쇼티지인 거는 아마 구독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쇼티지가 사실 2023년에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도 가장 견조한 반도체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산업용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네. 가운데 차트 보시면 거의 예. 우상향이 뭐 네, 날아가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저런 부분이 전기차. 오늘 일단 뭐 준비해 주신 내용의 방대한 데 비해서 오늘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해서 좀 아쉬움이 네.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오늘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현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모바일, 서버형, PC형 잘 나눠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국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막상 해외 투자로 갈 때는 사실 저 역시 증권사 현업에 12년째 있지만
개별 섹션으로 나눠서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클리컬이고 방향마다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국내 투자자분들이 현실은 SOXX 같은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인덱스나 아니면 거기 레버리지를 통해서 SOXL 같은 걸 투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구원님께서 조금 가까운 지인에게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 더 나은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전략을 뭔가 제안해주면 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은 물론 그 능력 범위 자체가 반도체 섹터에 있고 디테일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는 그 정도 깊이의 투자를 모를 거니까 시클리컬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은 전략이 될까요? 사실 이 아까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익성이 둔화가 되지 않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요의 지속성,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이냐를 봐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이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한 번씩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세 박자가 잘 어우러진 게 뭐 아까 아날로그의 차트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그런 기업들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뒤에 사실 차트가 있지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반도체 그리고 브로드컵 이 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단단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계 평균 대비해서 최소 한 1.8배에서 2배 정도는 네, 브로드컵이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하고 있다 배당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SOX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의 많은 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업황이 반전 어떤 계기나 이벤트가 있어야지 뭔가 그 업황이 돌아서게 될 텐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어떠한 계기가 그런 좀 턴이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IT 쪽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풀려야 전 세계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풀린다 하면 중국의 물류난이 풀린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요단에 대한 회복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이게 봉쇄가 된다면은 이 투자 심리 그 소비 심리 자체가 굳을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밥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는데 기기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IT 디바이스 수요의 30%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풀리기 시작해야 전반적으로 이제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조금씩 투자 심리가 이제 소비 심리가 조금 되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게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 써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을 위협하던 요인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명암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굳이 찾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아날로그 쪽이 낫지 않을까. 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초면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조금 결례일 수 있을 것 네네. 같긴 한데 저 역시도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이제 대표 인덱스를 투자해서 이미 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손실을 감내하고 그쪽으로 옮겨가기 쉽지 않은 포지션이라 네, 고민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역시 이제 투자로 시장에 참여할 때 이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진입했을 때 밀린 상태에 살 거냐 아니면 돌아서고 나서 살 거냐의 고민에 결국은 밀렸을 때 사고 나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전체 매크로를 볼 수 있는 인덱스가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6개월 기다리면 돌아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반도체 산업의 시클리컬 이 사이클이 도는데 뭐 1년 6개월 아니면 뭐 1년 이런 턴을 좀 볼 수 있는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투자가 가이드를 잡아야 될까요? 투자 기간을 말씀을 네네 그러니까 건가요? 사이클이 있다면 안 좋은 사이클이 있을 거고 좋아진 사이클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사실 좀 안 좋은 사이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돌아서는데 보통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한지 수요단에서 다시 올라가기는 이제 1년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1년은 힘들다. 네, 왜냐하면 네. 작년이 너무 수요가 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업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에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사실 6월 7월이 아마 가장 올해 6월 7월이 아마 투자 심리가 가장 개선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쯤에 조금 어느 정도 탈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종목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연구원님께 해주신 답변이 네. 아마도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좀 도움이 된 네. 연구원님의 지식이 아마 투자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견이었을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네. 생각을 저는 전해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클로징. 네. 자 오늘 저희 또 두 번째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또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방대한 또 정보를 주신 정말 깨알. 정보를 또 주신 저희 김영태 책임연구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반도체 조금 공부해봤고요. 반도체 참 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한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바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